토니 셰이는 수많은 인터넷 판매 사업자들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성공하기 전까지의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성공하고 싶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 전투를 치르는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바란다는 건 사치였다. 하루빨리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삶의 최대 목적이었다.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지우고 보란 듯이 성공의 불을 거머쥐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할수록 성공은 멀어져만 갔다. 마치 영원히 잡을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말이다. 나는 크게 실패한 후 2년 동안 마음이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조그마한 시골에서 태어난 내가 깡다구 하나로 버텨온 길인데 모든 게 허무해졌다. 결과가 이럴 거라면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을 부정했다. 무엇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많이 괴로웠다. 나는 계속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빚을 갚을 방법이 있어? 너를 고용할 사람이 있기나 해. 질문에 질문을 더할수록 칠흑 같은 블랙홀에 빠져들어 곧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정신을 차렸을 때 질문이 바뀌었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기여할 수 있을까? 타국에서 고생하는 나 같은 아시아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구를 보호하면서도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때 나는 나에서 너로 방향이 바뀐 질문 자체가 성공한 사람들의 자질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예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여생을 살겠다는 마음, 오직 그것뿐이었다. 나만 생각했던 삶이 너와 우리를 생각하는 삶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생각이 달라지자 내 행동 또한 아주 구체적으로 달라졌다. 어떤 굳은 일을 하더라도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면 솔선수범했다.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언짢은 일이 생기면 욕부터 튀어나왔다. 세상의 저주를 일삼았고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버릇처럼 따졌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나를 볼 수 없었다. 나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무엇이든 능히 해냈다. 유럽에 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일,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꿈을 이루게 돕는 일,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일,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게 다시 살아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때 주면 줄수록 넘쳐나는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루게 되었다. 갖고자 할 때는 도망가던 성공과 행복이 주고자 하니 슬며시 다가와 더 많은 걸 주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자 미국에 갔을 때의 일이다. 토니 셰이라는 CEO를 보고 공헌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포스 창업자인 그는 대만계 미국인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신발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아마존의 회사를 12억 달러에 매각하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신발 사업으로 아마존의 눈에 띄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간미 넘치는 경영 철학이 있었다. 토니 셰이는 스스로를 행복 배달부라고 불렀다. 나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단순히 신발을 팔아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신발을 통해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하고자 하다니 그에게 존경심이 들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존은 자포스의 사업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토니 셰이를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린 것이다. 자포스가 얼마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나타내는 일화가 있다. 어떤 고객이 자기 노모에게 선물하려고 신발을 주문했는데 슬프게도 신발이 도착하기도 전에 노모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장례와 유산 정리 등 많은 시간을 보낸 후 고객은 그 신발을 발견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신발을 주문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고객은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노모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게 아팠다. 그래서 자포스의 전화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다른 회사였다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자포스 직원들은 바로 환불을 처리한 뒤 손편지와 꽃다발까지 선물로 보내며 고객을 위로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다. 사람에게 행복을 배달하는 일은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몇 배의 복리로 다시 돌아온다. 실제로 자포스의 행복을 받은 그 고객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파했고 자포스의 기업 이미지는 크게 향상되었다. 토니 셰이는 수많은 인터넷 판매 사업자들과 어떤 점이 달랐을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신이었다. 토니 셰이는 젊은 나이에 불운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행복을 배달한다는 그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그는 직원들에게 공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원에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직원의 행복으로 생각하게 할 것, 직원들의 마음을 먼저 얻을 것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직원들을 포용했다. 그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바라고 일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 아닌 너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켈리 최 저자의 웰싱킹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